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번영하게 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망친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행위가 악한 사람은 그분을 멸시한다. 미련한 사람은 말 때문에 자기 등에 회초리를 맞으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신을 보호한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밥 먹듯 내뱉는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나 명철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어리석은 자에게서 속히 떠나라. 그 입술에서 무슨 배울 것이 있겠는가?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그의 길을 밝혀주지만 어리석은 자의 미련은 속이는 것뿐이다. 미련한 사람은 죄 용서받는 일을 비웃지만 정직한 사람들은 은총을 입는다. 마음의 고통은 남이 모르고 기쁜 마음도 역시 모른다. 악인의 집은 망하지만 정직한 자의 살림은 번창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결국은 죽음의 길이다. 웃을 때도 고통이 숨어 있고 기쁨의 끝에도 슬픔이 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실로 보상을 받는다. 미련한 자는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신중하게 행동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나 어리석은 자는 제멋대로 행동한다.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미련한 짓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미련한 사람은 미련을 상속받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의 왕관을 쓴다. 사악한 자들은 선인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고 악인들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린다. 가난한 사람은 이웃도 피하지만 부자는 친구가 많다. 자기 이웃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지만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음모를 꾸미는 자는 길을 잃고 방황할 것이지만 선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과 신실함을 보장받는다. 모든 수고는 이익을 가져오나 말로만 하면 가난해질 뿐이다. 지혜로운 자가 쓸 면류관은 자기의 지혜이지만 미련한 사람이 쓸 화관은 자기의 미련이다. 진실한 증인은 죄 없는 사람들을 구하지만 거짓 증인은 사람을 해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요새를 가진 자이며 그 후손도 그로 인해 피난처를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 사람을 사망의 올무에서 건진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지만 백성이 없는 왕은 망한다. 화를 참는 자는 지혜로우나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미련을 드러낸다. 마음이 편하면 신체도 건강하나 질투심은 뼈를 썩게 만든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저들을 만드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며 궁핍한 자에게 베푸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재앙이 오면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은 죽을 자리에서도 피난처를 얻는다. 지혜는 슬기로운 사람의 마음에는 간직되지만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 중에서도 알려진다.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번창하게 하지만 죄는 백성을 부끄럽게 만든다. 왕은 지혜로운 신하를 기뻐하나 해를 끼치는 신하에게는 진노를 바란다.